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브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브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그 무브 오브젝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블럭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크기는 그냥 적당히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50짜리 사각형으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완전 구성을 주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 상태로만 놓고 종료를 한 다음에 블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블럭이 있다고 할게요. 자, 먼저 무브 오브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브 오브젝트는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 무브 오브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해 주시면 되고, 먼저 무브 오브젝트는요, 객체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뭐 패턴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이 점에서 저 점으로 갈 수 있는 뭐그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만 줄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턴스, 그 다음에 앵글, 네,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다음에 얼라인, 엑시스 투 벡터,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런 정도의 기능만 알고 계시면 무브 오브젝트를 쓰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근데 무브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제가 먼저 무브 오브젝트의 다이나믹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동하고자 하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이 옵션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클릭, 이 드래그만 해줘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 꽃갈 모양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 누를 때마다 계속 그 값이 이제 이 값으로 이동하는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계속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클릭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계속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브 오브젝트가 쓰기에는 정말 좋은데, 정말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무브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이 블럭에 파라메트릭하게 연결된 모든 것들이요, 다 딸려오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제가 이 블럭을 만들었을 때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제가 블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케치와 이 블럭은 종속 관계가 있어요. 파라메트릭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움직이게 되면 이 스케치 라인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서 자, 평면도로 잠깐 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 지금 스케치가 따라 올라가서 블럭이 회전한 만큼 그대로 따라 올라갔죠. 그래서 무브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항상 스케치가 되어진 이런 파라메트릭한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쓰느냐? 우리가 이 파라메트릭이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 예를 들면 리무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 객체 파라메트릭을 깼을 때,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서 스텝 파일이나 파라솔리드 같은 그런 공용 포맷을 이용해서 불러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불러 들어올 때는 파라메트릭 한 상태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나 이제 무브 오브젝트를 쓰기는 좋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연관성이 다 걸린 상태에서 무브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딸린 모든 스케치나 그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딸려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그 모델링은요, 무브 오브젝트를 웬만해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브 오브젝트는요,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 리무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가 깨진 상태, 아니면 우리가 타 업체에서 받은 그 스텝 파일이나 그런 솔리드 바디를 그냥 이제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킬 때 이제 이런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무브 오브젝트를 웬만하면 안 쓰신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다 딸려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브 오브젝트는 그러면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무브 오브젝트를 대체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운 패턴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 3D CAD에서는 아쉽게도 CAD처럼 그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그냥 하게 되면 다 끌려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점에서 만약에 이 점으로 옮기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여기서 다 그리셔야 돼요. 스케치도 다 여기서. 그래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잘 하셔야 나중에 이동 같은 거를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NX나 뭐 다른 CAD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동에 관련해서는 웬만해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동에 관련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이동할 일이 없게끔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무브 오브젝트는 어떤 조건에서만 써야 되는지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조건에서 이제 무브 오브젝트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무브 오브젝트를 다른 옵션들을 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스턴스는 당연히 내가 그 어떤 객체를 이동을 시킬 때 씁니다. 그래서 벡터는 적당하게 뭐 X축으로 잡아주고 뭐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동시킬 때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이 파라미트릭하게 걸린 모든 객체들은 다 딸려온다는 건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벡터대로 이동을 시킬 때 디스턴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이렇게 그 이동했을 때 카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무브 오리지널이 있고 카피 오리지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브가 아니라 카피를 하게 되면 복사본을 하나 만들게 돼요. 복사본. 그래서 카피를 하게 되면 복사본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Number of Non-Associative Copies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 있죠? 이 부분에다가 개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OK를 누르시게 되면 복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원본과 이 녀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객체들이에요. 이 원본이 바뀌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꿨을 때 얘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아까 전에 카피했을 때도 non-associative, 연관성이 없는 복제품을 만들 때 쓰는 거라서 사실상 우리가 패턴을 돌릴 때는요, 패턴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무브 오브젝트는요, 히스토리에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만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작성을 이렇게 스케치부터 쭉 이렇게 작성하신 상태라면 무브 오브젝트는 웬만해서는 쓰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패턴을 주셔야 된다면 패턴 지오메트리를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무브 오브젝트가 완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디스턴스 옵션을 이용해서 내가 먼저 벡터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좀 지워볼게요. 이것도 되돌리기를 몇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컨트롤 T 눌러서 이거를 회전도 해볼게요. 앵글로 해볼게요. 앵글. 자, 그래서
저는 이 회전축을 이 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뭐 각도는 뭐 45도씩 해서 이런 식으로 패턴도 가능합니다. 물론 얘네들은 연관성이 없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앵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포인트 투 포인트 점과 점 옵션은 우리가 그 오토캐드에서 쓰는 옵션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객체를 선택하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움직이고 싶다. 물론 저는 이제 카피는 이제 안 쓰고 움직이는 걸 할게요. 무브 오리지널.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하는 걸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과 점 포인트 투 포인트 옵션은 내가 이 점에서 객체를 이 점까지 내가 원하는 점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CAD의 무브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이나믹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남은 것은 Align Axis to Vector라는 이 옵션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무브 오브젝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모델링을 하다 보면 스케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브 오브젝트를 쓸 일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 다른 업체에서 모델링이 들어왔는데 이 모델링이 이게 허공에 이상하게 둥 떠 있어요. 막 이렇게 비틀려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업체나 다른 사람이 한 모델링을 가지고 다시 거기서 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모델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무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정렬을 딱 해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허공에 이제 약간 비틀어 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거는 파라메트릭이 없다는 조건으로 제가 만들어 줄 거니까 리무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를 깰게요. 스케치와의 관련성을 완전 깨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스케치는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이거를 무브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옵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다른 업체와의 협력 업무를 하실 때는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막 꽈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바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허공에 막 이상하게 뒤틀려 있거나 이상하게 둥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을 이제 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똑바로 놓고 반듯하게 놓고 설계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쓰는 게 무브 오브젝트에 Align Axis to Vector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벡터 포인트 벡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먼저 정렬하고자 하는 그 모서리 있죠. 모서리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렬하고자 하는 모서리 아무 선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 선을 하나 잡겠습니다. 이 선 잡았죠? 이 선을 정렬을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이거를 정렬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딘가는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전의 중심점을 아무데나 잡을 겁니다. 뭐 아무데나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벡터는요 이 선을 이 모서리 선을 어느 기준선에다가 정렬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데이터맵에 있는 기준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딱 정렬이 돼요. 이 모서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Z축이랑 정렬이 딱 됩니다. 우선은 어플라이를 한번 하고요. 자, 이 상태로는 아직 정렬이 덜 끝났어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객체 선택. 이번에는 이 모서리를 가지고 정렬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피벗 포인트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 그냥 그 축을 잡지 마시고 피벗 포인트를 반드시 아무데나 하나 꼭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모서리를 이 Y축에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축으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피벗 포인트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들어가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점으로 가야 깔끔하게 이제 모든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객체 선택,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그래서 이 점이 원점에 가게끔 해주면은 마무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받은 데이터가 허공에 둥떠 있어서 정렬이 안 되어 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Move Object에 Align Axis to Vector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렬은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두번 정도 해줘야 XY, X나 Y축 두 개를 맞추셔야 정렬이 딱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원점까지 이동시키는 것까지. 자, 오늘은 무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무브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라메트릭이 아직 없는 상태일 때 이제 주로 쓰시는 게 좋고, 이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웬만해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결된 모든 파라미터가 다 딸려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상하게 꼬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브 오브젝트는 파라메트릭이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고, 그 외에 패턴이 필요하시면은 패턴 지오메트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무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